나쁜 자세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더 이상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적인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포도나무 병원의 이동엽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주로 어떤 자세를 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긴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를 취하며 일상생활을 지내고 계십니다. 잘못된 자세는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가하고 근육과 인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만성적인 통증이나 심각한 전신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악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삐딱하게 서있기입니다. 서있을 때는 습관적으로 짝다리를 짚고 삐딱하게 서 계시는 분들이 많죠. 삐딱하게 서서 있는 경우에는 척추가 일정하게 정렬되지 않고 비대칭적인 부하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척추의 디스크나 인대에 부담을 가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죠. 또 이제 힘이 가해지는 쪽 무릎에도 과중한 하중을 인해서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삐딱하게 서 있는 자세를 지속하고 반복하게 되면, 습관화하게 되면 한쪽 근육에만 지나친 부담을 주어서 해당 근육은 더욱 강화가 되고 강직이 되고 경직이 되며 반대쪽은 약화되는, 이완되며 해리되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밸런스가 깨지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척추 부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삐딱하게 서 있는 자세는 피하시고요. 양쪽에 고르게 무게가 분산될 수 있도록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특히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책상 엎드려 있는 추억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책상 앞에 이제 오래 근무하는 직장인들, 학생들, 오래 앉아서 공부하거나 작업하는 분들 아주 많이 하시는 자세가 바로 엎드리기입니다. 바로 책상에 엎드리기는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을 때 잠깐 엎드려서 있는 것이 그렇게 이제 달콤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세는 척추 건강에 매우 매우 해롭습니다. 책상에 엎드린 상태에서는 목과 어깨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돼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목과 어깨의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근육과 인대의 피로와 경직을 유발합니다. 또 목에서 어깨, 등, 허리로 이어지는 척추 주변의 근육 또는 근막에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수축된 근육은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변형시키고 디스크 레벨의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옆으로 앉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 참 저도 좋아하는데, 큰 의자나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혹은 침대에 앉아 있을 때 옆으로 삐딱하게 기대어 앉는 분들 계시죠? 조금 다리 기신 분들은 멋있죠, 그죠? 이 자세는 삐딱하게 서 있기와 마찬가지로 척추의 변형과 근육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매우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당연히 피하셔야 돼요. 특히 삐딱하게 앉아 있는 자세를 하면 골반이 틀어진 채로 하중이 눌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근육이 뭉치게 되며 주변을 지나가는 여러 가지 좌골신경들이 압박이 돼서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따라서 앉아 있을 때에는 더더욱 삐딱한 자세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눕듯이 앉는 자세인데요.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때 의자의 등받이에 침대 헤드 또는 벽 쪽에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엉덩이를 쭉 내려서 눕듯이 앉아있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이 자세는 스스로는 편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몸에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자세입니다. 목과 어깨에 통증을 유발하고 경추의 변형을 초래할 수가 있죠. 또 척추의 정렬이 틀어지고 주변 근육이 피로 이상으로 이완되거나 당겨지면서 점차 허리의 전만 곡선이 소실이 되어 디스크 탈출 등 다양한 척추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리를 꼬는 자세가 있습니다. 다리 꼬기는 나쁜 자세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고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면 골반이 비틀리고 척추가 틀어지며 근육에 무리가 가게 되고
아래쪽 무릎에는 부담이 생기며 전신이 틀어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또 무릎으로 다리를 꼬는 자세뿐만 아니라 발목을 꼬는 자세 또한 치명적입니다. 발목을 꼬면 골반이 틀어지게 되죠. 무게가 그냥 하중이 골반이나 척추로 하중이 가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척추도 함께 틀어지기 때문에 이미 골반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다리를 꼰 자세가 바른 자세보다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다리를 꼬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장 최악의 자세는 목에 하나, 허리에 하나 있는데요. 목에 하나는 저도 습관이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소파나 침대, 난간에 또는 손잡이에 머리를 갖다 대면서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텔레비전 보는 거, 핸드폰 보는 거. 그래서 한쪽 벽이나 또는 모서리 또는 침대의 난간 또는 소파의 손잡이에 머리만 갖다 대고 목은 둥 떠 있으면서 이렇게 꺾여 있는 거 있죠. 이러면서 이제 급기야 독서하시다가 주무시죠. 그러면 진짜 목 작살납니다. 그게 목의 worst position 1위고요. 이제 허리의 가장 최악의 자세는 서 계셔서 다리 꼬는 것보다는 앉아 계시면 척추의 하중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서 다리를 완전히 꼰 채로 식사하거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병원에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 하잖아요. 저희가 한 4-50명 식사 같이 하거든요. 우리 병원 직원들도 젊은 분들 다 다리 꼬고 식사하더라고요. 한 절반 이상. 그 다음에 급기야는 다리를 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자 위에서 공중부양하듯이 양쪽 다 발 띄고 양반다리 하면서 식사해요. 숙여서 배고파서. 그러면 척추가 뒤틀리고 관절이 뒤틀리고 골반이 밸런스가 깨져서 디스크가 터진다든지 후관절이 커진다든지 협착증이 조기에 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허리에 가장 안 좋은 자세는 앉아서 다리를 꼬거나 양반다리를 하거나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가 가장 안 좋습니다. 예, 오늘은 척추와 관절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쁜 자세는 처음에는 습관화가 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몸에 해부학적 변형이 오고 더 이상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적인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습관이 모여서 미래의 건강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자세들만큼은 꼭 피하셔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혁명을 늘 강조하는 참포더나우 병원의 이동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